렌즈별 사용법입니다. 렌즈에 보시면 각각마다 밑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밑에 번호를 보시면 됩니다. 532 나노미터라고 적혀 있는 렌즈는 붉은, 노란, 초록 계열의 색상이 제거가 가능하며 단파장으로 피부 표면에 점, 주근깨, 검버섯 등 제거가 가능한 렌즈입니다. 다음으로 1064 나노미터 렌즈입니다. 1064 나노미터 렌즈는 검정, 푸른 계열의 색상을 제거하고 장파장으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색소 제거에는 1064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닉 렌즈입니다. 토닉 렌즈는 피부 표면에 색소를 제거하여 브라이트닝 효과를 줍니다. 755 나노미터 벌집 렌즈입니다. 755 나노미터 벌집 렌즈는 이 세 가지 렌즈가 합해진 기능으로 모든 색상의 문신이 제거가 가능하며 피부 토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벌집 모양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넓은 부위를 빠르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렌즈가 어떻게 조사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먼저 토닝 렌즈입니다. 레이저 건에 장착하시고요. 1064입니다. 755 벌집 렌즈입니다. 토닝 렌즈가 조사되는 것을 보면 타원형으로 미세하게 피부 겉면에 색소가 날아가 있는 게 보입니다. 1064 렌즈는 점이 흐리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지금 빗층까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벌집 렌즈는 벌집의 모양으로 작은 형태의 점들이 색소를 빠르게 분해합니다. 그래서 토닝 렌즈와 1064의 기능을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